제가 특별히 우리 참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이성준 목사님, 우리 수정교회로 이렇게 부임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수정선결 가족들 빼놓고 대한민국에서 아마 부모님 빼놓고 제가 속으로 제일 좋아했을 것 같아요. 뭐 아멘 안 하셔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단에 물론 훌륭한 목사님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 교단을 앞으로 대표하는 그런 간판 주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 뵈면서 방송 설교를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첫날부터 그랬어요. 대전에서부터 그냥 그 전에 뭐 동문회에 입문하면서 방송 설교를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같은 목소리에 방송 설교를 하면 다뿅갈 텐데. 특히 극동 방송이나 이런 방송 설교를 하면요, 진짜 그냥 뿅 갑니다, 진짜. 그래서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안 봤어요. 하시나요? 예? 아유, 그 큰일 났네. 하셔야 된다, 하셔야 됩니다. 특히 극동 방송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CTS나 CBS는 알아서 하시고. 극동 방송이 제일 많이 정치하더라고요. 저도 극동 방송 이제 이렇게 하고 CTS, CBS 뭐 다 하거든요. 근데 극동 방송 하면서 피드백이 제일 많이 와요.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는 것. 뭐또 방송 듣고 저 멀리 있는 분도 등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방송이 하구나. 그래서 나는 목사님 만날 때만 그럽니다. 아무나 그러지 않고요. 사실 우리 교단 목사님 중에서 제가 만나면서 방송 설교하신 분은 내가 목사님밖에 없어요. 내가 솔직히 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교단에도 훌륭한 목사님 많은데 만나자마자 목사님 방송 설교를 하세요.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아니, 없다고 하는 게왜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아, 정말 한 적이 없어요. 아니, 제가 뭐 우리 장로님들도 참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장로님들도 앉아 계시고 그렇지만 제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머리 굴리는 스타일도 아니고요. 예, 제가 그런 스타일 아닙니다. 근데 저한테는 이제 은사가 이렇게 사람의 이게 장점을 이렇게 보는 또 은사가 좀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우리 교단에서 방송 수사는 빅히트입니다. 제가 볼 때는 방송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수정교회가 지금도 잘 되지만 앞으로 폭발적으로. 근데 서울 쪽은 좀 넘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빈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목소리가요, 아주 사람을 그냥 싹 녹여놓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방송 설교를 하시. 난 하시는 줄 알았는데 내가 여기 처음에 취임식 하셨을 때도 왔어요. 사실은 이렇게 같이 와서 첫 마디가 내가 목사님은 방송 설교를 하셔야 됩니다. 또 극동 방송이나 이렇게 시티에서는 하시면 이게 수도권의 사람들 다 봅니다. 요즘은요 다 이렇게 맛있는 집이라고 하면요 다 오잖아요. 저 산에라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유일하게 목사님 보고 하라고 한분 목사님밖에 없어요. 아, 나는 하는 줄 알았더니 하여튼 저도 바빠가지고 한 번도 목사님 뭐 교회 뭐 홈페이지 들어와 보지도 못했지만 우리는 또 무소식이 희소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진짜 하셔야 돼요. 목사님은 하면 이제 우리 교단을 성결교단을 빛내는 간판 주자라고 한국 교회 앞에 이렇게 어필될 겁니다. 예, 탁월해, 탁월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이게 막이 언어가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이게 굴러가잖아요. 우리는 좀 투박해요, 사실은. 예, 그렇지만 또 우리는 우리 스타일도 있지만 목사님 이렇게 굴러가는 겁니다. 그걸 흉내 낼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이렇게 이제 제가 하여튼 극동 방송부터 하세요. 내가 김장한 목사님 뵈면 저 인천에 대단한 분 있다고 제가 할 테니까 극동 방송부터 하세요.
그래가지고 크게 인천 뭐 김포 또 서울도 그래도 이쪽은 책임지세요. 저쪽 저기 영등포나 저쪽은 책임지지 말고 해가지고 해서 우리는 저쪽에서 하고 또 여기는 다 하고요. 이 진짜 목사님 간판 주사입니다. 물론 저도 조금 괜찮죠. 예, 저도 그렇지만 목사님 그래서 우리 교단에 다 우리가 예, 저도 하나님 부족하지만 또 쓰시고 또 목사님도 이렇게 딱 쌍두마차로 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람 보는 게 있어요. 여러분 깜보지 마세요. 하여튼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예, 성가대도 참 이게 교회 얼굴이 성가대 아니에요. 딱 보면서 성가대를 보거든요. 성가대에서 막 우구지성 앉아있으면 이렇게 등도 안 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 성가대 참 찬양하는 모습 그냥 이렇게 라라라 이렇게 라라라 라라라 표정이 그렇게 좋으시네요. 화음도 소리도 잘 만들고 그래서 야 내가 평신도라면 딱 등록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자라 가지고 은퇴하고 나서나 볼까 뭐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이 부흥회는 또 이제 그 진짜 부흥회잖아요. 리바이브라는 리바이브 다시 살아나다 다시 재생하다 뭐 회복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 설교도 평상시 설교는 목회 설교지만 부흥회는 이게 영감으로 이렇게 끌어가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또 성도님들의 형편과 환경에 맞게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또 여러분들이나 저나 또 섬기면서 한편의 설교를 듣고 말면 재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임팩트 있게 강하게 만나고 또 영적 체험도 하고 치유와 회복도 경험하고 또 필요하면 또 은사도 받고 뭐 은혜도 받고 이게 부흥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뭐 부흥회가 필요하냐 이런 또 논란이 요즘 있어요. 예, 교인들이 바쁘다고 뭐 우리 목사님 설교만 설교 좋은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같은 경우도 목사님 말씀이 좋고 그러니까 아마 부흥회를 그렇게 막 기대하고 그런 분위기는 아닐 거예요 사실은. 그죠? 제가 여러분 속을 다 들어봐요. 그냥 아유 목사님 그냥 목사님 말씀하면 좋은데 그래도 이 부흥회는요 필요합니다. 우리 성결교단도 보면 이렇게 꼭 주일 오후에 꼭 부흥회를 했어요. 매주 했습니다 교회들마다. 성별회라고 해서 성별회 그래서 막 모여서 성령 충만한 그런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 그 신의주 장로교회 그 목회하실 때 그분 그 자서전에 보면 신의주 성결교회 이성복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대요. 교인들이 많이 이쪽으로 이 신의주 성결교회 많이 갔다고 그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 성결교회는 이렇게 부흥회를 통해서 가슴이 또 뜨거워지고 말씀으로도 뜨거워지고 또 그 힘으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또 사명 감당하고 예, 그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예, 부흥회는 꼭 필요합니다. 필요. 여러분들이 또 3일 동안 예, 또 좋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간 이렇게 만나서 은혜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어요. 49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으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우리 아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마태복음 3장 16,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명할 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러 오시는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정지 작업하는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끌어 성령과 불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50절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 마음이 지금 띄워주셔도 괜찮아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시원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지금 답답하다는 거예요. 왜 답답하죠? 예수님이 받을 세례, 이건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죠. 물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 앞부분이 49절에도 이 불 세례를 말했잖아요. 성령 세례가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백성들과 교회 공동체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세례, 불 세례가 이루어지기까지 내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만큼 이 성령 세례, 성령의 불 세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불은요, 전부 다 움직이는 것은 불의 힘입니다. 자동차도 보면 뭐 에쿠스가 있고 티코가 있잖아요. 제가 전임 목회지에는 그 모닝을 1년 동안 30만 대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가 있었어요. 그 모닝이나 티코의 힘하고 에쿠스나 뭐 벤츠의 힘하고 다르잖아요. 그 불의 힘이 다른 거예요. 전부 다 불의 힘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세상에 죄 짓는 사람들도요, 불의 힘으로 죄 짓는 겁니다. 정욕의 불, 뭐 이 분노, 불화자 분노, 다 그것도 나쁜 것도 사실은 불의 힘으로 아무 마음에 아무 화도 안 나는데 할렐루야 너 혼내볼래? 이건 없잖아요. 막 열이 막 타오다 쉬다 이렇게 막 사고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저 엉뚱한 데 가서 결혼 밖에 그 바람 피우고 하는 것도 보면 이게 이 정욕의 불이에요. 정욕. 근데 하나님의 이 불은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불. 이 불은 이 불이 임하면 다 세상의 불은 잠재울 수 있는 거예요. 이 불이 예수님은 이 불이 막 붙길 원하는 겁니다. 불은요, 불이 붙어야 돼. 불이 붙어야 이 안에서 그 자동차 안 엔진도 타닥타닥 이렇게 붙이면요, 저는 그쪽엔 전문가 아니지만 막 거기서 이 석유나 이런 휘발유나 경주는 게 막 붙어가지고 그래서 에너지를 내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힘으로 가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맡았어요. 그 시골에는 교사가 별로 없으니까 고3 때 교사 이 부교사 그러니까 보조교사를 맡겨줘. 대학생이 되자마자 정교사를 맡겨준 거예요. 근데 반에 아이들요 정교사가 됐다고 아이들을 우리 반에 아홉 명을 맡겨주더라고요. 아홉 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남자 아이들만 초등학교 2학년 남자 아이들만 아홉 명을 맡겨준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야 이제 선생님 소리도 듣고 야 나 이제 잘해봐야지 이제 아이들하고 놀아도 주고 떡볶이도 사 먹이고 이제 막 아홉 명이 나중에 한 30명이 되고 막 30배, 60배, 100배라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30배부터 30명은 내가 데리라. 내가 그렇게 다 하고 막 마음먹고 이렇게 했는데요. 한 6개월 지나자마자 7명이 사라져버렸어요. 제가 그런 전과가 있습니다, 사실. 9명 중에서 7명이 사라져버렸어요. 휴거돼버렸어요. 없어졌어요. 아무리 해도 애들이 안 오는 겁니다. 거의 이제 2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아, 이 두 명 데리고요. 계속 제가 연말까지 힘을 쓰고 애를 써도 두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두 명은 왜 안 사라졌냐? 이 애들은요, 선생님보다 일찍 교회를 오고, 선생님이 없어도 교회에 올려드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 왜냐면요, 그 부모님이 아주 열심히 있는
그 집사님 부부,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 부부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갈 수가 없습니다, 얘는. 또한 명은 누군지 아십니까? 제 사촌 동생. 제 사촌 동생하고 그 애하고 나면 제 사촌 동생은 교회 안 오면 제가 때리니까 혼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애는 왔고. 그 둘이밖에 안 남는 겁니다. 목회를 제가 해보니까요. 담당 전도사님이나 그 부장님 고민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9명 맡겨줬더니 7명을 날려보내버리고. 이제 연말이 된 거예요. 세상 같으면요, 바로 잘리는 거죠. 근데 교회는 이게 은혜로 와가지고. 교회는 은혜가 이게. 은혜. 자르면 또 이제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올까봐. 자르지를 못하고요. 그 제가 목회해보니까 참 그때 전도사님하고 부장님하고 고민을 했겠구나. 그래서요, 새해가 됐는데 또 교사 임명을 그래도 해주시는 거예요. 참 교회가 은혜로운 곳입니다. 참 교회가요, 세상하고 달라요. 근데 이제 아이들을 몇 명을 맡겨준 거 하면요, 2명. 그 애들 있잖아요. 교사가 없어도 교회 오는 애들 있잖아요. 그 집사님 부부의 아이들하고 내 사촌 동생 딱 둘이만 맡겨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아마 그 전도사님하고 부장님하고 얼마나 고민하면서 머리를 썼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8개월 동안, 그 다음에 8개월 동안요, 대학교 2학년 때입니다. 8개월 동안 여전히 2명이었습니다. 여전히 2명 데리고. 야, 참 이기용 목사가 교사하면서 그 제가 부흥을 못 시킨 겁니다. 둘이. 그래가지고 8월 달에요, 제가 이런 집회 같은데, 이 부흥회 같은데 참석하려고 한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참석해가지고 저 뒤에 좀 앉았어요. 그래 앉았는데, 야, 근데 그 강사님이요,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욕을 너무, 예전에 강사님들도 욕을 좀 잘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옛날에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옛날 부흥 강사님은 욕을 굉장히 잘하십니다. 막 그냥 뭐 하다가 졸면요, 막 그냥 뭐 나가서 자빠져 뭐 저거 빠지축 뭐 이런 말 하시고요. 그래도 그때 막다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랬는데, 아, 그래서 그분이요, 내 기억에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3일 동안 욕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사실은 정해진 강사님이 아니셨어요. 정해진 강사님이 오신다고 했다가 못 오는 바람에 갑자기 대타로 오셨는데, 세상에, 제가 진짜 평생에 들어볼 욕을 다 들어본 겁니다. 막. 근데 그러더니 다 무릎 꿇으라 그런 겁니다. 그냥 한 2시간 동안 욕 먹고 그 다음에 무릎 꿇으라니까 겁이 나가지고 딱 무릎 꿇은 겁니다. 그러자 주여 세번하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제가요, 야,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설교 듣고 은혜 받고 그런 게 아닌데 그냥 성령님이 저에게 임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회개가 나오고요, 막 혀가 꼬여서 방언도 나오고. 제가 기도를 5분 이상을 못했어요, 사실은. 교사지만 기도를 5분 이상, 개인 기도를 하면 5분 이상 할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5분 안에 할게 없어, 그 다음. 근데 우리 친구 한 명은요, 야, 나이는 똑같은데 이 친구는 막이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은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하고 나하고 차이가, 이 친구는 성령을 불을 받았고 나는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막 기도가 청산유수고, 또 기도하다가 또막못 알아듣는 말로 막 방언인 줄 이제 알죠. 방언 기도하고 막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막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세계적으로 써달라고 막막 그리고 막뭐 외국에, 미국에 유학도 갔다 오게 해주시고, 막 세상에 자기 집이나 우리 집이나 시골 촌놈이고 세상에 뭐 먹을 것도 없는데, 아니 미국에 유학을 내가 들어보니까요, 완전 헛꿈 꾸고 있는 거예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런 그 친구는요, 뭘 맡으면 막 부흥시키는다. 중고등부도 막 부흥시키고 주일학교도 부흥시키고. 야, 그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하도 내가 기도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같이 저녁에 나 이렇게 새벽에 교회 가면요, 그 친구 다 내가 뒤에 앉았습니다. 뒤에 앉아가지고 그 친구가 막 기도하면요, 듣고 있다가 제가 딱, 저도요,
저도요 그런 겁니다. 지금은 매일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뒤에 앉았다 듣고 기도 내용 듣고 저도요.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 진짜 그 시골촌 놈인데요. 그 친구 미국의 명문 아이비리그 그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지금 그 친구는 목회는 안 해요. 예, 이제 아주 정말 그 분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그런 인물이 됐어요. 근데 저는요 뒤에서 저도요 있잖아요. 기도 듣고 저도 했는데 저도 그래도 미국에 갔다 왔잖아요. 제 돈으로 갔다 온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떠밀어 가지고 모든 경비를 다 대줄 테니까 갔다 오라고 해서 떠밀어 가지고 서산교회 부교역자 있다가 떠밀어 가지고 이제 갔다 와가지고 담임 목사가 됐잖아요. 그때 내가 공부 안 하고 싶었는데 떠밀어서 그 지금 생각하니까 저도요. 여러분 옆 사람 딱 보세요. 옆 사람 보고요. 기도빨이 좀 센 사람 옆에 앉아야지. 네, 그렇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그 8월 달에요 제가 잊을 수 없습니다. 8월 19일이었어요 8월 19일 야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5분 기도도 못하는 제가 팍 기도했는데 막 회개하면서 막 눈물 콧물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아, 눈 떠보니까요 5시간이 지나버린 겁니다. 5시간 세상에 이게 지금 돈 받고도 해야 돼도 그 되지도 않는데 눈 떠보니까 5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갔더니요 탁탁 목사님이 알아보시는 겁니다. 이 선생 아유 목사님 은혜 받았구만. 아니 내가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세요? 근데 이 선생 이번에 은혜 받았네 그러더니요 이분이요 그때부터 교회 찬양인도를 시키는 겁니다. 아니 제가 할지도 모르는데 저는 찬양도 할 줄 몰라 그냥 예수님 찬양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런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뭐 불길 같은 근데 나보고 시키고요. 그리고 기적이 났습니다. 주일 학교를 하는데 두 명 가지고 지금요 두 명 가지고 1년 몇 개월을 지금 끌던 제가요 그때부터 아이들이 이상하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나가면 동네들이 사장님 하면서 막 저한테 막 달라붙는 겁니다. 이 지남철이 막 붙는 것처럼 제가 막 한 번에 쫙 따라왔습니다. 아이들이 아니 믿거나 말거나요. 그 제가 1등 했습니다. 1등 사실 막 이 웬만한 반 전체 다 합쳐도 제가 1등 했습니다. 아니 9명 중에서 2명 7명은 날려버렸던 제가요. 똑같은 전대 다른 거예요. 왜냐면요 이 예수님이 답답했던 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보니까 그때부터 저는요 제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만은 뭐 같은 교단이니까 뭐 꾸밀 게 있겠어요. 땅만 보고 다녀서 저는요 저는 아버지가 사실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가 3살 때까지 의사셨어요. 의사 근데 돌아가셨어요. 뭘 제가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근데 아버지 얼굴도 사실 기억은 안 나요. 사진만 있지. 그리고 어머니는요 사실은 재혼하셨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는 당신 길 가고 지금 생각하니까 잘하셨다 생각 들어요. 아니 그 20대 중반에 혼자 돼서 에? 혼자서 나 키워서도 잘했을 것 같고 에? 그렇잖아요. 잘 가셨다. 나는 그 길 잘 가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큰 거 아닙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컸는데 그때 참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 컸지만 이제 중고등학교 때니까 아버지의 길을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개를만 숙이고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고개만 숙이고 이렇게. 땅만 보고 다녔어요. 그리고 말이 없어서 말이 그리고 웃지를 안 했어요. 중고등학교도 사진들 보면 사진도 별로 없지만요 전부 다요 하나도 웃지 않아. 막 밝고 막 야 친구들하고 야 성준아 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야 이래야 되는데 그냥 사진도 별로 안 찍었고 어쩔 수 없이 단체 사진 찍으면 꼭 뒤에 사이에 이렇게 이래가지고 이렇게 찍힌 거 그 몇 장밖에 없어요. 그 이해되잖아요. 근데 땅만 보고 다녀도 땅만 보고 다녀도 좋을 때가 있어요. 가끔 동전을 줘요. 가끔 동전 줘요. 근데 요즘이야 동전이 뭐 가치가 그래서 그렇지만 예전에는요 사탕 하나 그
5원 10원 할 때요. 100원짜리 동전 안 주면 그건 하늘의 은총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랬던 제가요 은혜를 받고 막 기도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눈이 고개가 틀리고요. 담대지고 사역이 되고 신학교 가기 전에도 저도 일반 대학을 목사님처럼 했지만 뭘 맡아도 되는 겁니다. 주일학교 맡으면 주일학교 아이들 부흥시키고 중고등 맡으면 부흥시키고 그게 여러분 그게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영역이 있는 거라고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꾸 이 불을 붙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요 이 불은요 전달이 되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이 있으면 은혜 받은 사람 그 주위에 목장도 바뀌고 교회 학교 반도 바뀌고요. 은혜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게 흘러가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뒷산에 친구들하고 갔어요. 뒷산에 가가지고 호기심이 많을 때니까 어떤 아이가 성냥을 가져온 겁니다. 자기 집에서. 그래서 우리 불을 한번 붙이자.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불을 끌 때 보면 소나무 가지를 이렇게 들고 툭툭 두드리더라고요. 그걸 본 게 있어서 소나무 가지 끊고 와라. 꺾여 있는 가지 이제 몇 명은 들고 있고 한 명은 이제 이렇게 불을 탁 이렇게 붙였어요. 근데 불이 붙자마자 확 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애들 힘으로 이게 안 꺼지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불이 막 산으로 막 붙어 가는데 우리는 겁이 나 가지고요. 도망가 버렸어요. 각자 집으로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집에 화장실 예전에는 화장실이 밖에 있었잖아요. 화장실 밖에 숨어 있으니까 그 이장 아저씨가 방송을 하는 겁니다. 뒷산에 불 났으니까 빨리 그 뭐 예? 그런 바가지 하고 뭐 그런 거 가지고 또 낙 가지고 나무 가지고 빨리 불 끌어 가야 된다고. 우리는 그 화장실 안에 숨어 가지고 불 다 봤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 방화범이 안 잡혔어요, 여러분. 조그마한 불씨가요 가는 곳마다 불을 붙이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참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선교사님들 양화진 있지만요 다 그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만큼 됐잖아요. 목사님이나 저 같은 스타일도 보면 어디 가든지 되는 스타일입니다. 사실은 목사님도 대전에서 됐죠. 저도 서산에서 됐지. 어디 가든지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다 되게 돼 있어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근데 51절을 오늘 보니까 51절을 보니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평강의 주님이시고 화평케 하시는 분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 앞에 불을 말씀하시고 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뭐라고요? 분쟁. 아니 예수님이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 화평을 주기로 오셨는데 왜 분쟁은 뭐예요? 싸움 붙이로 싸움 붙이로 예수님이 싸움 붙이로 따라. 이게 여러분 이게 난해 구절 아닙니까 사실. 아니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화목케 하는 분이고 화평케 하는 분이고 평강의 왕이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화평이 아니라 분쟁케 한다. 이게 뭐냐? 그 다음에 52절 보면요 52절 보세요. 이후부터 여기 이후가 뭐예요? 아까 앞에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불이 땅에 떨어져서 이 붙은 후부터 이런 뜻이에요. 주제가 오늘 불이니까 이후부터 어떤 일이 있죠?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다면 다섯 사람이 분쟁하는데 세 사람이 두 사람하고 두 사람이 세 사람과 또 누구하고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아들과 아버지가 어머니가 딸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 며느리와 시어머니끼리 분쟁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불을 이야기해놓고 뭐 이게 분쟁하는 게 뭐지? 이건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때부터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일을 많이 겪었어요. 제가 전임 목회지에서 목회할 때 신방하려고 이제 이렇게 신방 대원들하고 이렇게 아파트 삼성
그 이제 사원 아파트를 가는데 어떤 교인이 젊은 이제 교인이에요. 여자분이에요. 호미를 들고 나오다가 저를 만난 겁니다. 근데 그 집에 신방 가려고 약속한 건 아니에요. 근데 딱 그때고 그 입구에서 만난 겁니다. 그래서 아이 어디 가세요, 집사님? 그랬더니 저 뒷밭에 텃밭을 일구는데 그 텃밭 그 매로 간다는 거예요. 그 제가 좀 예, 기질이 조금 이렇게 부드러운 면도 있지만 좀 조금 이게 예, 이게 텁한 면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 집사 아 집사님 뭐 텃밭이고 뭐고 빨리 오세요, 오세요. 예, 빨리 예배 드리러 가자고 신방 가자고 신방 예배 집에 드리자고. 예정이 없는 이분을요 만나가지고 그냥 제가 감동이 돼서 빨리 이리오세요 들어오세요. 제가 좀 세잖아요 지금. 뭐, 세죠? 네, 빨리 이리오세요 이리오세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 이리오세요 이러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못해요. 아 이리오세요 빨리 이리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그러니까 잘 맞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 만나면 고생 많이 합니다. 무조건 저는 막 그냥 이리오세요 빨리 이래가지고 이제 그냥 호미 가지고 나온 사람을 그냥 집으로 데려가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방 대원들이 또 신방 대원들은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신방할 때는 준비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신방하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뒤에서 막 노닥거리고 아 죄송합니다 말은 막 딴 이야기 하면 이게 지금 전쟁터에 전쟁 치료로 가는데 영적으로 보면 전쟁 치료로 가는 거잖아요. 그 집에 영적으로 역사는 허감들을 다 쫓아내고 응답을 받게 하고 은혜를 받게 하기 가는데 이게 지금 다 이게 무장하고 가야지. 막 뒤에서 막 이 집사 뭐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막 준비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역사하시고 막 뒤에서 막 기도하고 막 차를 타고 가든 막 그 일을 하든 막 이렇게 막 기도해야 됩니다. 신방 대원들 막 이 기도 특공대를 데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막 기도 빨도 센 사람을 데려가야 돼요. 제야 제야 이런 사람 안 됩니다. 막 기도 빨이 막 센 사람 막 그래 이제 우리 이 신방 특공대를 다 같이 간 겁니다. 가서 이제 앉으시라고 이렇게 하고 막 예수님 찬양하고요 설교를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기도하는데 제가 이제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자고 막 세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안수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이 막 은혜를 받아버립니다. 그때 막 신방 예배 때 매번 이런 은혜가 임한 거 아니지만 특별히 그냥 은혜가 임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막 이분이 울면서 막 가슴에 그 막 응어리들이 막 터져나오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요, 그 제가 그래서 우리 집사님 이제부터 가지 말고 새가족 도우미를 하라고. 새가족 도우미도 하고 저희 중고등부 교사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바로 거기서 임명을 해버렸어요. 새가족 도우미 중. 네 아멘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은혜 받으면요 고분고분합니다.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집안에 무슨 그 일이 있는가, 문화가 있는가 하면요 그 부부가 젊은 부부인데 주일날 일부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그 일찍 예배를 드리고 그 차 안에 이 남편이요 삼성 다녔는데 차 안에 모든 공구가 다 있어요. 낚시부터 뭐 찌개 끓이는 것부터 뭐 회 뜨는 것부터 뭐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남편은요 진짜 그 맥가이버 같은 스타일 싹 다는. 근데 이 부부가 항상 예배를 드리고요 일찍 일부 예배를 드리고 저기 그 서산에서 제가 목회를 했거든요. 거기는 바닷가가 가깝잖아요. 한 3, 40분만 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가서 나가기만 하면 다 바다거든. 그래서 이제 고기를 잡아가지고 다 회를 처먹고요 매운탕 끓여서 다 먹고 초저녁 때 이제 싹 들어오는 그 낙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주일이 됐는데 남편이 이제 공구 챙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빨리 일부 예배 드리고 가려는데 부인이 여보 나 오늘부터 그 바닷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왜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 아니 그게 아니고 오늘부터 나 이제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게 됐다고. 나 주일날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오후 예배도 드리고 이제 교사도 하기로 하고 목사님이 교사를 임명해가지고 교사도 해야 되고 한다고. 그리고 새가족 도우미도 하기로 했다고.
뭐? 그럼 이제 바닷가 못 가는 거야? 아니, 난 못 간다고. 그랬더니 이 남편이 그때부터 삐져가지고 평상시에 없던 갈등이 생긴 겁니다. 평상시에는 뭐예요? 위장된 평화. 이제 은혜를,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붙으니 이제부터 뭐 거룩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제가 그 집안에 그런 갈등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한 두 달 있다가 이분이 은혜 받고 두 달 있다가요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바닷가 안 간다고 삐져가지고 두 달 동안 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남자가 삐져가지고 이렇게 두 달 동안 말도 안 해요? 그 무슨 남자 창피도 아니에요, 그죠? 장로님은 말하죠? 그래가지고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요. 그럼 이제 담임 목사가 그러면 좀 맞춰서 바닷가 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제가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가지 마세요 이러면 또 저를 이용할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이 가지 말라고 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 그 남편이 저를 향해서 마음이 더 다칠 거 아니에요. 저도 하루 이틀 장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담임 목사가 뭘 이야기할지를 알지 않냐고 그랬어요. 아, 목사님 알기를 알죠. 내가 뭘 말할지 알죠? 알죠. 그러면 알아서 그렇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얼마 있다가요 이 남편이 이런 부흥회 때 은혜를 받은 겁니다. 남편도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은혜를 받아보니까 이제 레벨이 비슷해지가지고 그 남편도 이제 그 맥가이버 그걸 가지고 은혜 받으니까 세상에요 몇백 명을 혼자서 고기를 다 굽는 겁니다. 먹이고요. 그렇게 충성되더라고요. 또 한 번은요, 이제 우리 구역장이 목사님 한 번만 우리 옆집에 신방을 와달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래요? 그랬더니 세상에 우리 집은 저녁마다 무당을 불러서 굿도하고 집안이 막 우환이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갓집이라든지 제사가 많고 또 이런 집들은요 우환이 많잖아요. 옛날에 참 우환 많았잖아요. 그 목사님 한 번만 와서 예배 들어주면 좋겠다고. 그래 이제 또 우리 기도 특공대 신방 특공대 데리고 이제 기도 많이. 그런데 구역장이 기도를 엄청 많이 한 겁니다. 그 신방 그 날짜 그 시간까지 막 많이 막 기도를 하고 딱 제가 이제 우리 신방 대원들하고 그 아파트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우린 또 저런 그런 게 있잖아요. 딱 들어갔는데 이게 막 무당을 불러가지고 굿도 했지 막 제사도 만지니까 막 이 공간이요 영적으로 그냥 막 귀신이 막 들어찼어요. 귀신이 들어차가지고 답답한 겁니다. 그런 집안에 가서 뭘 이야기해서. 그리고 한 번도 교회 나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교회가 뭔지 예수님이 뭔지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억지로 구역장이 하도 이 집이 어려우니까 설득시켜가지고 와갑니다. 그래 가가지고 이런 집에 가서 뭘 하겠어요. 바로 그냥 전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앉자마자 앉으세요 이렇게 막 이만 뭐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막 그래서 예수님 건세, 예수님 건세, 박수 치시라고 하고 예수님 건세. 아니 여러분 치라는 게 아니고 거기서 그분들 보고 치라고 한 겁니다. 그분들 보고. 그리고 막 예수 이겼네 막 계속 했더니 세상에 희한 일이 납니다. 이분이 몸이 갑자기 속에 이제 안 좋은 영이 역사한 거겠죠. 그래서 몸이 막 진동,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막 몸이 진동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성령님이 역사 몸이 진동이 오는 게 많습니다. 그 제가 설교도 안 했습니다. 막. 다 같이 막 붙들고 막 쫙 기도하고 막 방언을 했더니 이분이 막 거기서 방언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다 방언을 받은 겁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들이 막 그들이 한참 만에 일어났어요. 야, 그들이 이분은요.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겁니다. 새벽 기도.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어. 그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던 분들은요 교회 안 나오다 그 시간에 일어나서 이거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장수만 바뀐 거예요. 장수만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이제 6개월 동안 공예배 안 바뀌고 새벽 기도 걸어서 다니고 이러다가 남편을 이제 드디어 교회로 끌고 왔습니다. 뭐 여자에게는 남자 요즘 없잖아요. 50대 넘어서. 그죠? 나 이제 데려와서
그런데 이제 남편이 예배는 드린대요. 교회만 꾸벅꾸벅 졸고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한 6개월 다녔는데도 믿음이 안 들어. 그래서 이 부인이 좀 터프해요. 좀 이게 터프한 캐릭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꼭 성격대로 쓰시는 것 같아. 터프한 사람, 터프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부드러운 사람. 우리 이성준 목사님 부드러운 분들도 부드럽게, 저같이 좀 텁텁한 사람 텁텁하게. 이게 하나님 그 캐릭터대로 쓰시는데, 아이보니요 안 되겠더래요. 저러다가 우리 남편 천국도 못 가겠다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남편한테 제안을 한 겁니다. 여보, 아니 왜? 아, 우리도 이제 11주 합시다. 그러된 거예요. 11주를 합시다. 근데 사실 남편 몰래 11주를 했거든요. 11주를 하자. 그래서 남편이 11주가 뭐고? 그러더래요. 아, 11주는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신 분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라고 했더니 이 남편이요 삐져버린 겁니다. 나 끝났네. 그럼 교회 안 가? 안 가? 안 가? 교회 안 가? 아,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저 옆에 내가 다 교회 다 갖다 바치냐고. 나 안 가? 안 가? 그때 부인이요 여기서 밀리면 안 되겠더래요. 준비 기도를 오래 한 겁니다. 여기서 밀리면. 근데 여러분 또 은혜를 잘 받아야지 또 잘못 받고 오늘 집에 남편하고 대판 싸우지 마시고요. 기도 준비를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세게 나갔대요. 당신 우리 집안 봐라. 우리 집안. 우리 집안 이거 보라고. 우리 집안이 무슨 맨날 우환이 있고 우환만 많고 이래가지고 무슨 소망이 있냐고. 이 신앙생활을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하면 당신하고 나하고 이제 끝이다 끝이다. 이 세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주일 내내 그것 때문에 싸웠다. 싸운 겁니다. 티격티격티격. 11주 하자. 다 했. 예? 다 갖다 바쳐라. 처먹어. 막 이렇고 저렇고. 이제 주일이 된 겁니다. 그래도 이 부인이요.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 해가지고요. 11주를 다 준비한 겁니다. 11주를요. 다 그 뭐 만 원짜리 봉투로 다 해가지고 빳빳하게 해서 두텁게. 왜냐하면 초장에 배짱을 키운다고 좀 두툼하게 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참 단순하긴 하죠.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감사한금 봉투하고 이렇게 딱 해서 부인한테, 아, 남편한테 주일날 남편은 2부 예배 드리고 부인은 3부 예배 드린 거예요. 예, 부인은 교사를 하니까 이걸 남편한테 주면서 당신 오늘 이거 하나님께 안 드리면 당신하고 나하고 이제 끝이다 끝이다. 나 소망 없다. 아이고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나 소망 없다. 세게 한 거. 그래서 남편한테 억지로 맡은 거예요. 남편이 이제 받았는데 남편이 이제 이 고민이잖아요. 헌금을 하자니 아깝고. 이게 지금 실화입니다. 실화. 자기들이 나한테 이야기를 해줘서 그런 거예요. 헌금을 하자니 아깝고 안 하자니 부인이 무섭고. 이게 이제 이게 보니까 이게 난맥상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설교를 끝나고 이제 헌금 시간을 이제 헌금 바구니가 이제 안내원이 쭉 이렇게 해서 오는데 그 짧은 시간에 부인 남편이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하자니 아깝고 안 하자니 또 싸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헌금 바구니가 이쪽으로 온 겁니다. 자기한테. 나중에 그분들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더러운 풍운이 있어가지고요 하나님이 위에 계시다는 것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위를 쳐다봤대요. 이렇게 쳐다보고 하나님, 하나님 다쳐 잡수시오. 그렇게 하고 헌금을요 바구니 안에 탁 집어넣었대요. 이렇게 공손히 드린 거다 이거. 막 하나님 다쳐 잡수시오 하고 탁 집어넣었대요. 아, 그런 예배를 마치고 이제 3부 예배도 마치고 이 그 집사님이요 여집사님이 남편이 헌금을 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하잖아요. 해서도 싸울 것 같고. 왜? 믿음이 없는지 억지로 했으니까. 안 해서도 또 싸워야 돼. 한번 칼을 뽑았는데 집어넣으면 저 짐은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이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교사회하고 이제 집에 간 겁니다. 이제 서산은 그때 그 조그만한 중소도시였기 때문에 저녁 예배가 있어가지고 이제 집에 이제 가는데
가면서 기도하면서 갔었다는 거예요. 주여, let's get it. 이 싸움에서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 아파트 문 입구까지 막 기도를 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손을 딱 이렇게 잡고 문 열고 열기 전에 이제 기도하면서 주여 이기게 해달라고. 그 주여 하고 문을 열었어요. 문을 싹 열은 거예요. 열었더니 세상에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집에서 그 무뚝뚝하던 남편이요 앞치마를 두르고 경상도 남자가 무뚝뚝하고 밤문나 자자 그 말밖에 안 하는 남자가 세상에요 앞치마를 두르고 세탁기를 돌리고 김치찌개를 데피고 그래가지고 빨래를 이렇게 늘다가 그때 딱 만난 겁니다. 눈에 문에서 들어오는 아내를 만난 겁니다. 근데 이 부인 남편이 한 번도 웃지도 않던 남편이요 들어오는 부인에게서 으쓱하면서 여보 이제 왔어? 세상에 희한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대판 싸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 부인이 그때 그 순간에 생각했대. 저 남자가 억지로 헌금하다가 미쳐버렸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걱정해서 여보 괜찮아? 아니 당신 괜찮아? 뭐 정신 괜찮아? 했더니 아니 남편이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나 희한한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희한한. 아니 뭔데? 당신이 이 십일자하고 감사한금을 주는데 내가 무슨 믿음이 있냐? 근데 너무 달려가 아깝고, 에? 그래서 하자니 아깝고 안 하자니 또 싸울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 물 갖다 주세요, 물 주세요. 감사, 아이고 감사. 물이 떨어질 때 된 거 알고 이렇게, 아이고 참 센스가 있으시네. 아 그래가지고 헌금 바구니가 오길래. 하나님이 위에 계시다는 말 좀 들은 풍을 있어가지고 하나님 다 쳐 잡수시하고 이걸 딱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집을 그럼 탁 던져버렸대요. 그냥 헌금 바구니 속에 이렇게 하는 그냥 탁 이렇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헌금을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그때 성령이 임해버린 겁니다. 이분한테 이분한테 성령이 임해가지고요 그냥 마음이 너무 평안하더래요. 너무 평안하고 기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집에 오는데도요 이 평화가 안 깨지더래. 막 기쁘고 평안하고 그때 딱 생각이 나더래. 야 예수쟁이들이 이 맛에 신앙생활 하는구나. 그때는 부인이 새벽기도 간다 막 예? 싫은 소리하고 그랬는데 이 맛에 새벽 이 막 이게 이 그러니까 이 뭐래 비둘기 같은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것 같아. 그냥 아주 잔잔하면서 평화로운 맛을 그래서 너무너무 좋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런 은혜를 받은 게 부인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보니까 이 부인이 너무 고맙더란 거예요. 야 내가 우리 부인 때문에 은혜 받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줘야지. 그리고 세탁기를 돌리고요 또 김치찌개를 데피고 그러다가 만난 겁니다. 그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다음 날 이제 부인이 또 새벽 기도 가려고 이제 옷 주섬주섬 입고 한 4시 반쯤 이렇게 집을 나서는데 거실에 웬 남자가 시커멓게 앉아 있더래요. 그 자세히 보니까 남편이더래요. 그래 여보 당신 왜 오늘 잠 안 자? 아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냐고. 잠이 안 와서 그래 그랬더니 아니 그건 아니고 내가 오늘부터 새벽 기도 간다는 거예요. 이거 실화입니다. 오늘부터 새벽기도 간다는 거예요. 아니 왜? 아니 우리 목사님이 그랬지 않냐.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와준다고 했잖아. 우리 목사님 맨날 그랬지 않냐. 그래서 내가 새벽기도 간다.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요 그날부로 새벽기도 하면서요 꼭 두 번째 줄에 앉았습니다. 부부가 다 했는데 이제 여전도 애들끼리 모이면요 이게 남편 흉도 보고 은근히 자랑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요 이 부인이 그럽니다. 아유 나는 우리 남편 때문에 난 진짜 못 살겠다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어떤 날은 새벽기도 안 가고 좀 쉬고 싶은데 남편이 입을 다 긋는다는 거예요. 입을 긋고 옷을 다 강제로 입혀가지고 겉옷을 입혀가지고 던데요 들어가지고 차문까지 데려와가지고 강제로 태운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른 여전 대원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자기 남편들은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남편이요
제가 저는 이제 청소년 걸 하잖아요. 여름 겨울날. 그럼 서산에서는 3박 4일 했습니다. 3박 4일. 그럼 그 황금 같은 골든 타임, 그 황금 같은 4일간을요, 휴가를요, 아이들 섬기는 데에 앞치마 두르고 하나님 다 잡수했던 그분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서산이 서산교회 성전 건축을 했잖아요. 성전 건축하면 뭐 교회에서 돈 있고 하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어느 날 전화가 한 통 저한테 걸려온 거예요. 여보세요, 목사님이십니까? 딱 보니까 그 남자예요. 그 남자. 하나님 다 처잡수셔. 그래. 아이고 어쩐 일이세요? 이분이 이제 이분이 세례받고 또 교육받고 이제 집사가 됐어요. 이제 남자 집사가 된 첫자 집사님이 된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어쩐 일이세요? 하기도 하고 제가 그 딸 이름이 이제 지인인데, 아니, 지인이 아빠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전화를 걸어요. 목사님요. 아 예예. 예. 아 저도 성전 건축 헌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하셔야죠. 난 이제 남자들에게 많이 속아봤기 때문에 남자들은 이제 다 좋은데 돈에 약하잖아요. 안 그런 분도 많지만 대부분 그 돈에 약해. 막 돈을 빨빨빨빨 뜨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니 하셔야죠. 했더니 제가요 성격이요 제 특징 중 하나가 또 궁금하면 저는 또 잘 견디지를 못해요. 궁금하면 무조건 물어봐요. 그래서 아유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얼마를 하시려고 그래요? 그랬어요. 전화상으로 얼마 하시려고 그래요? 내가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요 제가 1억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물론 1억 이상 하신 분도 있고 또 적게 하신 그보다 적게 한 분도 있지만 아유 월급쟁이가요 하나님 다 처잡수했던 분이 야 본인이 전화해가지고 1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아 그러면 헌금을 가져오면 제가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오시니까 이분이 새벽에 가져오시라고 그러면 제가 기도해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아 목사님요 새벽까지 못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시냐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헌금하고 해야 될 것 같고 하루 종일 직장에서 생활하다 보면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또 안 하고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새벽에 하면 해야 될 것 같고 직장 가면 안 해야 돼, 안 하고 싶고 해야 될 것 같고 안 하고 싶고 그래서 그날은요 결심한 겁니다. 내가 퇴근하면서 바로 간다 목사님 만나러. 그래서 이제 저녁에 우리 성전 건축 중이기 때문에 저녁에 기도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 하냐고 했더니 1억을 한다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월급쟁이가 무슨 1억이 있냐고 그랬더니 아 자기 있는 주식도 다 좀 정리하고 또 조금 물려받은 것도 이렇게 했더니 이게 1억이 지금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빨리 오라고 그랬습니다. 빨리 중간에 예? 퇴근하자마자 아무나 만나면 안 됩니다. 땡 하자마자 바로 교회까지 오라고 했어요. 절대 누구 인사도 하지 말고 그런 이게 중간에 또 누구 만나가지고 믿음 떨어지면 안 되니까 바로 제가 딱 7시 기도에 딱 기다리고 있겠다고 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왜냐하면 이게 물론 돈도 건축할 때 아쉽지만 하나님 다 처잡수한 분이 진짜 했을까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기다립니다. 근데 7시 예배대도 안 오는 거야. 와야 되는데 그래 조금 더 7시 한 10분쯤 됐더니 이분이 막 보니까 강단에 이걸 하얀 봉투를요 하얀 있잖아 그 봉투 있잖아 편지지 이제 교회 아이고 직장에서 그렇게 마음이 딱 정해가지고 그 편지지를 이제 이렇게 예 딱 넣는데 보니까 딱 한 장이야. 하도 우리가 성전 건축할 때 이거 봉투를 많이 만져봐가지고요 딱 만져보면 이게 한 장인지 두 장인지 하도 헌금들이 많아서 이게 딱 만져보면 한 장 두 장 그랬다 보니까 한 장이에요. 근데 제가요 궁금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궁금하면 잘 못 견딘다 그랬잖아요. 그래 아니 왜냐하면 딱 한 장은 한 장인데 이게 만 원짜리인지 10만 원짜리인지 50만 원인지 100만 원인지 100만 원짜리는요 사실 알 수 있어요. 색깔이 푸른색이에요. 하늘색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외에는요 똑같아 수표가.
뭐로 다 차이가 있어요? 동그라미 숫자. 그래가지고 제가 궁금해가지고 교인들 기도하러 물으겠어요. 전부 다 눈 감으라고 했어요. 눈 감으라고. 전부 다 눈 감으시고 제가 절대 눈뜨를 할 때까지 눈 뜨면 안 됩니다. 이제 기도하세요. 주여 삼창 기도하고 이제 절대 눈 뜨지 말라고. 그리고 제가요 궁금해가지고 햇빛이 불빛이 붙지 마세요. 이게 흰 편지 봉투는 다 보여요. 다 보여요. 불빛 보면 싹 다 보여요. 동그라미 몇 개인 게 다 보여요. 이건 잘 안 보이네요. 그 편지지 그거는 있잖아요. 하얀 그거 다 보입니다. 이렇게 다. 그랬더니 동그라미를 이렇게. 재정부에 갔다가 나중에 보고받아지면요. 하나님 다 처잡수했던 분이 진짜 했을까? 내가 궁금해서 어떻게 일주일을 어떻게 기다려요? 그래서 제가 눈 뜨지 마세요! 내가 그랬어요. 진짜 진짜 맞는 거예요. 제가 그때요 은혜를 받, 제가 은혜 받았어요. 야 이게 저도 그때까지는 그래도 제가 마음이 우리 장로님들 아잖아요. 제가 막 이렇게 막 사람들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안 좋게 하고 막 이런 스타일 아니잖아요. 저도 괜찮지요, 장로님. 저도 이렇게 뭐 다정하면 섬기려고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하다 보면요 이렇게 어떤 근사님, 아니 목사님 제가 무릎이 좀 아파서 새벽기도 한 달 좀 쉬어야 되겠어. 그러면 아니 그렇게 하세요 근사님, 그렇게 하세요. 아유 목사님 내가 좀 허리가 요즘 조금 안 좋아서 이번에 예, 이렇게 전도하는데 못 나오세요. 아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하세요.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냥 휴머니즘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사건을 딱 짚어보니까 이 부인이요 부인이 안 싸웠으면 영적으로 이런 열매가 없잖아요. 안 싸웠으면. 그래서 제가 그때 다 목회 철학이 바뀐 겁니다. 아 내가 어떤 때는 좋은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바뀌었어요. 어떤 의사님, 목사님 제가 무릎이 아파가지고 제가 서울대 병원 갔더니 그냥 수술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 못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아 근사님 무릎이 아프군요. 아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오세요. 아 그러니까 나오시라고. 이제 완전 역설적으로. 근데 그분이요 새벽기도 나가지고 무릎이 나아버렸어요. 1500만 원 벌었. 그거 나한테 저한테 가자 목사님 나 1500만 원 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서울대학병원 두 번 수술하면 그렇게 돈 드는데 이번에 목사님 기도했더니 싹 나버렸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콩하고 교인은 달달달 볶아야 된다. 그냥 느슨하게 나와주면 올라 모르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달달달 우리 부목사님들도 부흥이 하는데 안 오면 다 출석 체크해가지고 막 달달달달 볶아야 된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저를 좀 볶아주세요. 여러분 아이들 교육시킬 때 보세요. 아이들 교육시킬 때 아무개야 이제 시험 기간이야. 3월달 4월달 중간고사 얼마 안 남았잖아. 공부해야지.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 해? 네 그래요? 아 엄마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죠? 애들이 알아서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여러분 교인들도 신앙생활을 알아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저를 좀 볶아주시기 바랍니다. 달달 부 막 이게 막 끌어야 돼. 끌으려고 막 밀고 당기고 막 이렇게 끌으려 해야 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요 한 사람이 집안에 5명이 있어도 3명이 성령을 받으면 2명하고 안 만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안 충만한 사람하고는요 이 보는 방향과 관점이 다른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막 영혼을 위해 살고 싶고 막 영혼을 위해 더 투자하고 싶고 영혼을 위해 더 헌신하고 싶고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고 더 영혼을 구원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마음. 근데 이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요 관점이 다릅니다. 관점. 그래서 거룩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옆 사람 인사하면서 저를 좀 푸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달달달 볶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요 목사님 막 달달달달 볶습니다. 저도
전혀 매일 새벽기도 넣으니 내가 여기 부흥회하러 와도요 매일 새벽기도 한 사람들 내가 명단 다 보고 받고요. 담임 목사가 어디 나가서 없다고 그러면 야 여참에 좀 쉬자 천만의 말씀 막 다 보고 받아가지고 막 누구 막 왔다 왔다 다 보고 받는 어느 교구 어느 교구 누구 다 보고 받습니다. 하여튼 꼼짝만 합니다. 꼼짝만. 옆 사람 인사합니다. 저를 좀 볶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이 은혜의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흥에 우리 오늘 여러분 행복하게 3일에 3일인데 오늘은 주일이고 주일이고 그죠? 이틀 월화밖에 월화밖에 없어. 이 일곱 번이잖아요. 오늘 이제 첫날 했으면 이제 여섯 번. 새벽부터 이러면 다 새벽에 기적의 시간 아니에요. 새벽을 중요하게 합니다. 새벽은 기적의 시간이잖아요. 이번에 은혜 받읍시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은혜 충만 받는 그런 성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뭐 성령 받으라 그 찬양 준비 좀 해주세요. 저도 찬양을요 뭐 다 알아요. 젊은 친구들 막 뛰면서 하고 예, 그러나 부흥회 때는 이렇게 감동되는데 이렇게 성령 받으라 그 준비하고 있으세요. 예, 미디어 팀도 옆 사람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제가 볼 때요 여러분 교회는 앞으로 엄청 잘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일단 목사님이 설교가 좋을 거예요. 뭐 내가 안 봐도 알아요. 안 봐도 목사님 말씀이 다 좋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조금만 잠깐만 왔다 갔다 하면서 잠깐만 자기 거기 앉아 계세요. 자 잠깐만 아직 하지 마세요. 예. 가만 그대로만 계세요. 예. 자 보세요. 마귀를 사단 마귀를 어떤 동물에 비유하죠? 뱀. 그래서 뱀. 아니 그냥 앉아 계시라니까. 내가 다 부를 거예요. 가사만 떼고 반주만 해주면 돼. 내가 다. 자, 잘 들어봐요. 뱀이 가만 앉아 있으라니까 왜 자꾸 왔죠? 가만 앉아 계시라고 그 답변. 자, 또 이렇게 무서운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은요, 제가 어디를 집회 가면 그렇게 행복해하는 것 같아. 목사님 잘 다녀오십시오. 막 그래. 뜨면 다 보이잖아요. 이게 담임 목사 눈에는 다 보여요. 다 보이잖아요. 그게 보여야 담임 목회 가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뱀이요. 이런 뱀을 만져봤어요? 이 사단을 이 뱀으로 우리가 비유하잖아요. 전 뱀을 만져봤고요. 목에도 감아봤어요. 전 목에도 감아보고 큰 뱀 있잖아요. 이렇게 굵은 거 여기서 큰 뱀이 있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 한번 써먹어보려고 누가 한번 목에 감을 사람 나오라더라고. 나는 무조건 설교할 때 써먹잖아요. 제가 나갑니다. 딱 제가 나간 겁니다. 그랬더니 야 뱀이 이만큼이고 혀를 이렇게 내는 뱀이야. 이 뱀이요 딱 제가 목에 딱 감대. 와 여름 이 짧은 옷 입은 뱀이 엄청 차갑습니다. 싸늘합니다. 뱀 싸늘해요. 뱀이요. 그리고 저를 딱 감는 거예요. 목 감고 허리도 막 감고 그리고 이 혀로 저를 보시게. 제가 이제 믿음으로 뭐 제가 뭐 죽을 것 같으면 나와봐라고 하겠어요. 딱 야 뱀이 너무너무 차갑더라고. 그때 제가요 깨달은 게 있어요. 야 마귀가 역사하면 다 차갑구나. 마귀는 어디를 좋아하지? 뱀은 어디를 좋아하겠어요? 서늘한 것 좋아합니다. 뱀이는요 뱀은 따뜻하고 막 그냥 뜨거운 곳은 뱀은 싫어요. 뱀은 서늘한 곳. 그런데 또 알을 치고 생활합니다. 그리고 뱀은 또 하나는 뭐예요? 뱀은 한번 그거 들어오면 잘 안 나갑니다. 이런 뱀 보세요. 뱀 보고 엠마 가 엠마. 이런 뱀 갑니까? 안 갑니다. 다른 동물들은요 사람한테 야 가만 훅 담 넘어가잖아요. 뱀 뭐 가 엠마 가만 요쪽 담벼락에서 이쪽 담벼락으로 가고요. 요쪽 천만 미터로 움직여. 뱀은 그것을 놉니다. 가 엠마 그래서 쏙 안 갑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온 뱀은요 잘 안 나갑니다.
그래서 보면 가문도 보면요, 할아버지가 술주정뱅이며 아버지가 그렇고 손자가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예, 급뱀이 급뱀이에요. 한번 들은 게 잘한다. 할아버지가 바람 피우고 그러면요, 아들 때 그렇고 손자 때 그렇고, 따라서 급뱀이 급뱀이다. 그런 겁니다. 교회도 우리 요즘 수정교회 참 좋은 교회지만 교회도 보면 어떤 교회는 다 그렇게 이렇게 목회자를 어렵게 하는 교회는요, 분쟁이 있는 교회들은 다 또 그 역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 뱀이 차갑구나. 사람 기도 뱀이 마음속에 들어오면요 마음이 싸늘해지잖아요. 마음이 싸늘해지는 겁니다. 뱀이 가정에 들어가죠. 그 뱀이 가정에,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싸늘하게 만들어옵니다. 뱀이 교회에 들어오죠. 그럼 교회가 서늘하게 되는 거예요. 서늘하게. 뱀의 역사입니다. 그 뱀을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뱀을 쫓아내고 그 사단의 근세를 깨트려야 가문이 살지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잖아요. 그 뱀을 쫓아내는 길은요 다른 길이에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가 임마 해도 안 가요. 뱀은요 어떻게 가는가 하면요, 뱀은 싫어하는 것을 만들어줘요. 싫어하는 것. 뱀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뜨거운 걸 싫어하는 겁니다. 뱀은 뜨거운 걸 너무 싫어해요. 잊지를 못해. 그 집안을 막 뜨겁게 보세요. 막 뜨겁게. 뱀이 아이고 뜨거워, 뜨거워. 아 여기 못 있겠다. 왜 이렇게 이 집이 뜨겁지? 갑자기 왜 없던 없지 이게 뜨겁냐? 그리고 막 뜨거우면요, 뱀은 쏘 또 멀리도 도망가. 쏘 그래서 옆집으로 넘어가. 옆집으로. 옆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도요. 뜨겁게 하고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권사님들 특별히 막 기도하고 집사님들 기도하고 막 청년들 기도하고 기도가 막 기도 소리가 나야 돼. 어쨌든 막 기도 소리가 막 이 기도 소리가 막 뜨거워지면요 뱀은 못 있습니다. 견디지를 못해. 영적으로 마귀는요 뜨거운 곳을 견디지를 못한다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왜? 뭘 견디지 못한다고요? 뜨거운 걸 견디지 못해. 뜨거운 걸. 그럼 뱀은요 나가는 겁니다. 우리 신길교도 아주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줍니다. 담임 목사가 좀 부족해도 띨띨하잖아요. 저도 내세울 게 없어요. 띨띨하고 똘똘은 딱 한 자 차이에요. 점 하나 딱 빼면 띨띨, 찍으면 똘똘 된 거예요. 우리가 뭐 의지할 게, 내세울 게 뭐 있겠어요. 근데 야, 제가 서산에 있다가 이제 신길교로 온다고 하니까 많이 말렸어요. 어떤 분들은요, 우리 교단에 어떤 분들 말리고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도 말리고 사모님도 말리고, 아유 서산교회 놔두고 왜 거기 좋은 교회 놔두고 가냐고. 서산교회도 뭐 총회비 한 네 번째 안에 내는 교회였잖아요 우리 교단. 근데 하나님이 이제 딱 강건해서 이제 사인을 주고 강건해서 이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어떤 분은요, 아이 거기 가면 10년 안에 장렬하게 전사할지도 모르는데 왜 거길 가냐고. 좀 옛날에 막 터프하게 싸운 그런 게 좀 있어요. 우리 신길교도 보니까 역사를 보니까 막 보통 싸운 게 아니더라고. 막 터프하게 싸우고 막 어느 장로님은 막 그 뭐 저기 뭐야 여자 군사님한테 그 뒤에 힐 있죠, 힐, 그 힐에 맞기도 하고 그랬더라고. 막 별 그냥. 근데 왜 가냐고. 근데 이제요. 천국이 천국. 지금 천국이 천국. 다 마귀들 다 사라지고 다 없었습니다. 천국입니다. 예,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서 막 기도하면요. 싹 다 물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다 물어갑니다. 예, 그 힘으로 막 일어나. 지금 천국이라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기도 목사님 얼마나 말씀도 여러분이 막 기도 부대가 막 왜 기도는 원색대로 하는 겁니다. 막 온누리 교회도 보면 다 저 장로교 장신대 배경이 아닙니까? 저 그래도 막 기도는 막 원색적으로 하더라고요. 온누리 교회 이번에 주제도 보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셔서 우리가 해야 될 걸 자기들이다. 성결교회가 성령의 바람인데 그 막 기도를 막 손 내보세요. 시작. 여러분이 기도만 바치면 이성준 목사님은요 진짜 납니다. 저 설교의 목소리에 막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이제 평상시 목사님 설교
은혜롭게 들으시게 저는 다 요것만 하고 갈게. 와라라라라. 시작. 그래서 막 이번 부흥이 3일 동안요 이거 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 받고 은사 받고 말씀의 권능 받고 와, 한번 우리 일어나자고요. 우리야 우리 두 손 들고 하면 시작.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가문에요 누군가가 기도하면 두 사람이 땅에서 메면 하늘에서 메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했잖아요. 이 가문의 안 좋은 것들이 누군가 기도하는 그 사람 때문에 쫙 열립니다. 시작. 아 내가 이렇게 야 우리 이성준 목사 저 대전 성결교회 갔더니요 이성준 목사님 그 아버님 장로님 근사님이 그 계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대전 성결교회 부흥회를 갔더니 아 근데 그 근사님이요 그, 하, 그 저기 뭐야 그 저기 뭐지 그 저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에? 뭐예요 그 저기 아 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니 뭐예요 그거 이제 이게 추울 때 하는 거 예? 아 목도리 목도리 목도리를 다 손수 따가지고 아 그런 걸 좀 아셔야 진짜 손수 다 따가지고요 세상에 야 그걸요 저한테 두 개나 주시고 제가 이번 겨울에 그것만 하고 다녔어요. 너무 잘 그리고 또 우리 아내 것도 해주고 세상에 우리 손녀 것까지도 떠줘가지고 야 그래서 야, 진짜 그래서 목사님 복 받는구나. 그건 그렇고 하여튼 우리 마음도요 뜨거워야 됩니다. 가슴이 하나님은 뜨거워야 이 마귀가 우리 마음에 못 들어오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누군가가 뜨겁게 중보기도 하고 자녀도 이제 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돈 아유 돈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언할까요? 수정교회 아들 딸 손자 손녀 한 명도 굶을 사람 없을 겁니다. 이게 내가 예언해서 예언 혹시 굶을 사람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신길교회로 오세요. 내가 다 대해줄게 대해줄게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들 요즘 뭐 아이돌 스타 요즘 보세요. 그 뭐 승자로 시작한 애하고 정자 한 그 있잖아요. 아유 그거 보세요. 애들 돈벼락을 맞았는데 이 가슴에 예수님이 없고 삶의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요. 여러분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인데 아이들 초중고등학교 청년들이 이 가슴에 주님 만나고 성령 받고 비전이 생겨지고 다음 세대를 막 살리고 여러분 교회를 바톤 타칠 뿐만 아니라 이 수정교에 속한 자녀손들이 막 나라 민족을 살리는 인물이 나오고 우리 그렇게 되려면 뭐예요?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받고 막 기도 막 받쳐주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저도 대학생이고 아홉 명을 애들 맡아가지고 일곱 명은 날려 보냈잖아요. 내 힘으로 주의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주세요. 물론 은혜 충만한 사람들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겸손하게 더 은혜 받고 더 사모하고 더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더 사모.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살고 저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은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교회 다니다가 돌아가시고 저는 할머니한테 와가지고 아무도 교회 다니는 사람 없고 할머니가 30년 전에 다니셨고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성령을 받고 제가 성령 받고 막 그때부터 기도하고 우리 할머니 막 붙들고 기대서 다 성령 받게 하고 할아버지 다 예수 죽은 돌아가신 할아버지 제가 기도로 살려냈습니다. 제가 새벽까지 기도해가지고 할아버지 살려내서 기억고 예수 믿게 하고 세례 받게 하고 막 은혜 받게 하고 그렇게 천국 보내드리고 막 우리 삼촌 숙모 고모 막 전부 다 제가 막 우리 동생들 막 사촌 동생들이지만 다 해서 막 예? 목사님 만들고 막 또 장로님 부인 만들고 막 제가 혼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막 죽을 각오로 막 기도하고 막 다 살리내고 우리 집 사람 쪽은 다 그 순교자 집안이니까 또 제가 이 돌 감람나무인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했더니 막 창 감람나무 우리 처갓집 쪽에 접붙임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덕을 보고 있잖아요. 저 집안은 또 막 순교자 집안입니다. 장로교 합동 그 목사님 다 해가지고 우리 아내가 5대고 6대 우리 손녀 손자는 7대째 저는 막 저는 1대 당대
그러나 제가 저쪽에 접붙임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 지름 하나님 살아계시. 손 내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다 한 사람이 은혜 받고요. 그 다 받고 아까 남편을 그렇게 결국 남편 그 남편요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됐잖아요. 결국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제 딱 오늘 끝나면 이제 이틀 남았는데 내일 새벽에 다 만나든 새벽에 다 오실 거예요? 우리 청년들 오실 거예요? 새벽기도 오세요. 아, 새벽에 오세요. 은혜 받고 제가 감동되면 제가 또 안수도 하고 하겠지만 우리 은혜 받고 여러분 인천 순종교회는 앞으로 엄청나게 정말 예? 내가 볼 때는 한 만 명 가까이 만 명 이렇게 그 일은 그릇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하여튼 두 손 들고 아멘 안 하려면 그만두세요. 우리 신길교회에서 그렇다 막 난리 나고 아멘 할 텐데 여기는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되나 자, 두 손 들고 아멘 시작 아멘 저 위에도 저 위에 청도 아멘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 살리랍니다. 가문을 다 살리내고 자녀를 살리내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구역이 살고 교구가 살고 막 그런 겁니다. 우리 기도는 원색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